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해결. 야, 최강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예, 뭐 의사진행 발언보다 신상 발언이 되겠네요. 자, 네, 조용해 네. 주십시오. 네. 발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뭐 매우 익숙한 위원이 익숙한 방식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시작이구나, 또 도발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사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후보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후보자 요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 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한번 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침 저 조문 잘 띄워놓으신 것처럼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의 악연에 대해서야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당선자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한동훈 후보자와 저와 직접 원 피고관으로 만난다거나 뭐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채널A 출신이 채널A의 행각을 비호하는 내용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고발 사주의 당사자인 정당이 고발 사주 사건을 없는 것처럼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고발 사주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도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회피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명백히 검언 유착 사건과 권언 유착 사건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고 발언하시기를 권합니다. 매번 틀리십니다. 검언 유착 사건이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이동재 기자를 기소한 이유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권언 유착 사건은 지금 당선자를 포함한 우리 후보자를 포함한 검찰의 일부 집단에서 그 프레임을 바꾸고자 무슨 권력과 언론을 유착한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수사도 열심히 하고 시도를 했다가 기소도 못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그걸 여기 와서 지금 계속 들고 나오면서 마치 뭐 엄청난 이해관계나 불공정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그간에 마치 위원으로서 제가 법사위에 임하면서 제 사건과 관련된 무슨 엄청난 얘기를 한 것처럼 차타차타 못 찾으니까 이제 아이폰 풀려고 했다고, 거기다가 하지도 않은 무슨 수억 원이 들더라도 풀려고 했다 이런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국민을 호도하시려고 하는 태도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